여기 한 여자가 있습니다. 그녀는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인생의 또 다른 길, 그 앞에 여자가 서 있습니다. 혼인신고 좀 하려는데 선우가 뭐가 필요한가 해. 여기 증인이 들어가요. 예. 증인이 들어가는데 성인 두 명. 예, 두 명이요. 아까. 부부가 될 두 사람 외에 두 명의 증인이 필요하답니다. 혼인신고를 앞두고 설레어하는 여자. 좀 나이가 있어 보이는데요. 한 10년 동안 기다렸죠. 10년. 혼인신고를? 예. 혼인신고 서류를 품에 안고 여자가 제일 먼저 간 곳은 병원입니다. 누가 있는 걸까요? 병원. 눈 떠. 남자가 누워 있습니다. 몸을 움직이지 못하나 본데요. 그런데 머리가 반쪽입니다. 어찌된 일인지 왼쪽 머리가 없습니다. 이 상태로 살아있다는 게 놀라울 정도입니다. 누구예요? 우리 신랑이요. 남편이랍니다. 자기 일로 봐. 여기 있네 이거. 이게 뭔 줄 알아? 자기하고 나하고 혼인신고하려고 갖고 온 거야, 구청 가서. 알면 깜빡깜빡 두 번 해봐. 알아? 그건 한 번이잖아. 두 번 깜빡깜빡 알면 해봐. 말을 할 수도 움직일 수도 없는 이 남자와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가 되겠다는 겁니다. 머리는 어떻게 그렇게 된 거예요? 수술을 8번 했어요. 8번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 머리 됐네요. 멀쩡하던 남자가 쓰러진 건 5년 전이었답니다. 한순간 닥친 불행. 뇌출혈로 쓰러진 후 뇌에 염증이 생겨 8번이나 수술을 해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왼쪽 뇌와 두개골 절반은 절단하게 됐다는데요. 고등기능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이성적인 판단을 하든지 여러 가지 인지기능, 뭐 언어, 기억력 이런 걸 다 많이 담당하는 곳이 이쪽인데 여기도 많이 망가져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안 되고 식물인간이나 뭐 어떻게 좀 비슷한 눈만 뜨고 있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뇌의 절반이 사라지면서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생각하고 말하고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남잔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렇게 5년 그 곁을 지킨 건 남자의 아내가 되려 하는 여자 미영 씨였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남자. 그를 위해 살던 집도 처분하고 병실에 살림을 차려야 했습니다. 동안이었거든요. 그 피부도 좋고. 피부는 털이 많은데 뭐 샘플 같은 거 이렇게 생기면 제 얼굴은 하나도 안 발라요. 다 신랑한테 발라주겠어요. 기분이 좋아? 아이고 참. 그녀의 눈엔 세상에서 제일 멋진 남자랍니다. 머리가 반쪽이 되어도 그 남자를 돌보느라 몸과 마음이 녹초가 되어도 다 괜찮답니다. 그리고 이젠 그 남자의 아내가 되기 위해 정식 부부가 되기 위해 혼인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오랫동안 고민해왔던 일이었답니다. 아내분도 재혼. 네. 남편분도. 예. 실패를 겪었던 만큼 만남도 결혼도 신중할 수밖에 없었다는데요. 두 사람 모두 서로를 인연이라고 생각하기까지 참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저를 보고 뭐 한번 마음에 쓰는지 어쩐지 계속 그렇게 하고 좀 쫓아다녔어요. 별로 뭐 나이가 어리니까 뭐 남자를 안 봤죠. 저랑 차이가 많이 나죠. 한 7살. 두 번째 인연이라는 것도 7살 나이 차이도 극복할 수 있었던 건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부터 살았으니까
2004, 2005, 2006, 2007, 2008년도에 쓰러졌으니까 해수로 5년째 딱 접어들때 다른 사람들은 왜 사서 고생을 하느냐. 혼인신고도 안돼 있고 너한테는 딸린 자식도 없는데 아내도 되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의 아내로 호적에 한번 올라가고 싶어요. 반쪽이 되어버린 남자입니다. 쉽지 않은 길이겠지만 사랑은 변하지 않았기에 여잔 그의 아내가 되려 합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눈 크게 한번 떠보세요. 문제가 이렇게 쑥 꺼져 있는 상태에서 이게 박리가 잘 안 됩니다. 어렵고 그래서 되게 어려워. 이 상태로 하면 어떻게 쉽지 않은 수술이에요. 그러면 푹 꺼져버린 남편의 왼쪽 머리를 예전 모습에 가깝게 복원하는 수술이랍니다. 뼈가 없다 보니까 얼마든지 거기를 다칠 수가 있어요. 하는 도중에 물건이 떨어질 수도 있고 잘못해서 부딪힐 수도 있고 해서 수술하는 이유는 그 두 가지입니다. 외모 성형상의 문제하고 또 하나는 이제 그런 보호 차원 그 두 가지로 해서 수술을 하는데 인조 뼈를 넣으면 원래 머리 모양을 찾을 수도 있고 뇌를 보호할 수도 있다는데요. 혹시나 하는 기대에 기적이라도 일어나지 않을까 머리를 넣어가지고 조금이라도 뇌의 기능이 돌아올 수 있다면 간절히 바래온 일이었습니다. 아내는 복원 수술에 맞춰 정식으로 부부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혼인신고를 하려면 두 사람이 부부가 되는 걸 증명하고 응원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걸 증인을 누구를 쓰라 할까 자기야 봐봐. 봐봐. 아들? 아들? 누나 찍으라 할까? 누나 찍으라면 깜빡깜빡 두 번. 남편이 그리도 원하고 바라던 일을 이제야 이룹니다. 사랑의 증인이 되어주세요는? 그렇죠. 엄용훈이란 남자를 만난 10년 동안은 어떠셨어요? 10년 동안요? 5년은 힘들고도 기뻤고 행복했고 5년은 악몽 같은 세월이었죠. 저렇게 살아있어 주는 것마다 숨쉬고 있는 것마다 고마워요 저한테.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하고 지켜주겠다던 남자였습니다. 그런 사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을 꼭 지키고 싶습니다. 남편의 수술이 4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내의 마음이 바빠집니다. 정연, 한숨 푹 자. 나 올 때까지 한숨 자고 있어. 옆에 이모 애매기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남편을 맡겨두고 길을 나섭니다. 잃어버린 반쪽을 찾기 위한, 남편과의 사랑을 지키기 위한 여정이 시작된 겁니다. 이렇게 멀리 나온 게 얼마 만이에요? 5년 됐다니까. 계속 병신에만 계셨고. 네. 5년 만의 외출입니다. 그만큼 이 외출은 그녀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멀리 홍천에 왔습니다. 그녀를 맞이한 사람은 남자의 누나였습니다. 내가 다름으로 온 게 아니고 그래도 영훈이하고 지금 뭐 산지는 얼마 안 돼서 저렇게 쓰러졌지만 이번 기회에 영훈이가 잘못된 데 해도 나는 혼인신고 하고 싶어. 혼인신고 해서 그래도 영훈이 아내라는 그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누나 입장에선 입 밖으로 꺼내기조차 조심스러웠던 말이었습니다. 네, 꺼내. 진짜 고마워 나는 진짜로. 내가 형편이 어려우니까 가보지도 못하고 옆에서 이렇게 지켜주니까 고마워요. 그나마 또 혼인신고까지 한다니까 더 그래도 난 더 바랄 게 없진지. 이름 쓰고. 옳기를 생각하면 미안하지만 동생에겐 얼마나 다행스럽고 고마운 일인지. 내놈아, 내놈아 이리 와봐. 아직은 병원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이 더 필요합니다. 엄마.
아내의 어머니입니다. 불 켜봐. 아, 이렇게 춥게 했어 엄마 방을. 탄을 좀 넣지 왜 이렇게 했어. 탄 했겠냐 우리. 남편이 쓰러지고 어머니를 돌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엄마, 내가 연탄을 한쪽에 또 핀 그 핀 걸 한쪽에 놓고 두 군데 해놨어. 추워서 안 돼, 엄마. 그러지 마라. 내가 마음이 안 편해 그러면 이쪽에 하나 더 넣어놨어. 넣어놓고. 6일 댕기면서 떨어졌다 감기로. 마음이 아파옵니다. 병실에 살림을 차리고 남편을 돌보는 딸을 가슴에 사무쳐하던 어머니였기에 더 아픕니다. 처음 만날 때 내가 반대를 했지요. 인생이 불쌍해. 너무너무 불쌍해. 혼인신고를 하지 말라고 우리 잘했지. 혼인신고를 반대했던 어머니. 남편이 다치고 지금껏 왜 복이 그것 바뀌니까. 그걸 위안 삼으며 사신 분이었습니다. 그런 어머니에게 어떻게 말을 꺼내면 좋을까요? 내가 신랑 때문에 엄마한테 불효도 많이 하고 내가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엄마. 엄마 생각하면 저쪽이 불쌍하고 저쪽 생각하면 엄마가 불쌍하고. 내 걱정 마라. 이제 내가 사면 얼마나 사나. 사다가 가면 그만이지만. 벼르고 별러 준비해온 말이 통곡 속에 묻혀버립니다. 하지만 어머니에겐 말을 해야 합니다. 지금도 혼인신고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요. 하려고 막 먹고 내려왔어요. 이제는 뭐 포기했습니다. 지 운명, 타고난 운명인데 내가 뭐 거절한다고 들렸습니까? 오랜 침묵 끝에 어머니가 혼인신고서에 서명을 합니다. 아내의 여정이 끝났습니다. 증인 두 사람의 서명을 받아 남편에게 돌아왔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혼인신고 받아온 거야. 크게 두고 봐봐. 대견하다고, 고생했다고 말이라도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좋아하시나요? 예, 자기야 기분 좋지? 부부가 되겠다는 약속을 10년 만에 이루게 됐습니다. 곧 땅입니다. 그날이 왔습니다. 반쪽이 된 머리를 복원하는 수술이 곧 시작됩니다. 불안해 하지 마. 잘 될 거야, 괜찮아. 남편이 수술실로 들어갑니다. 씩씩하고 밝은 아내에게도 이 순간은 두렵고 힘든 시간입니다. 달라진 모습으로, 바라던 모습으로 수술실을 나올 수 있을까요? 힘내자. 잘하고 나와. 괜한 욕심을 부린 건 아닌지, 더 나쁜 일이 생기는 건 아닌지 두렵습니다. 너를 생각하는 마음, 너를 미워하는 마음, 떠져 있던 모든 마음.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모두 8번이었습니다. 그때마다 삶은 이어졌지만 남편의 머리는 조금씩 사라져 버렸습니다. 오늘만은, 부디 오늘만은 절망을 마주하게 되지 않길. 아내의 마음을 환하게 만들어 주었던 예전 모습으로 나타나 주길. 아내는 기도합니다. 기적이 일어날까요?
5년의 시간보다 길고 힘든 5시간이 흘렀습니다. 쉽지 않은 수술을 견딘 남편. 자기야, 봐봐. 꿈. 사랑해. 이제 일주일만 지나면 붕대를 풀고 달라진 남편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거라는데요. 머리 딱 길르고 헬체 딱 끌어가면 얼마나 놀랄까 사람들, 그죠? 아내의 마음은 행복한 상상으로 차오르고 있습니다. 반가운 손님들이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복원수술과 함께 아내가 간절히 바랬던 일. 오늘은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남편과 아내라는 이름으로 함께하게 될 새로운 시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사랑의 증인인 누나도 왔습니다. 완전 이쁘게 변했어요. 아내가 곱게 단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옷을 갖춰 입습니다. 110점을 했잖아요, 제가. 몇 점이? 110점.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리고 꿈꿨는지 모릅니다. 앉았지, 바로 오면 됐어. 내게 가장 멋진 남자, 나의 남편. 이제 그의 반쪽이 되려 합니다. 아내가 되려 합니다. 김정, 마지막으로 하나 더 남았네요. 머리. 행복했던 그때, 아프고 힘들지 않았던 그때, 남편의 그 모습을 만날 수 있을까요? 머리의 절반을 잃었습니다. 남편의 삶도, 그 남자를 사랑했던 아내의 삶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머리가 이쁘게 잘 됐어요. 그랬던 머리가 이렇게. 그 잃어버린 반쪽이 채워져 있습니다. 네, 손님 손! 손만 이렇게 해서 뒤로 안 보이게 살짝 아우셨네. 늘! 남편과 아내라는 이름으로 두 사람이 함께 서 있습니다. 부부로서 내가 저 사람 아내다라는 걸 소리 듣고 싶어요. 다른 건 없어요. 마지막 남자죠, 이제 저한테. 아름다운 남편이 깨서 입으로 밥 좀 먹었으면 그게 바람이죠. 이루어지겠죠? 새로운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부부라는 이름으로, 변치 않은 그 사랑으로 삶의 매 순간을 기적으로 채워가게 될 겁니다. 긴장하지 마. 자, 하나, 둘, 셋. 수고하셨습니다.